안녕하세요. 회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팝송으로 배우는 구문독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카사블랑카라는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카사블랑카라는 이 스토리, 영화 스토리를 좀 알아야지 그 가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것 같아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전 애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카사블랑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이제 남편과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만나고, 그리고 다시 떠나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영화입니다. 자, 가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블랑카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화 카사블랑카가 있고요. 하나는 모로코에 있는 카사블랑카라는 도시 이름,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I fell in love with you. 과거형이죠. 나는 사랑에 빠졌었다. 너와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콤마 ing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죠. 보면서 카사블랑카를. 그 다음에 이제 이 애시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넣어놨습니다. 실제 가사는 이 애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문법적이라 제가 한번 넣어놔 본 거예요. 근데 이 애는 원래 없는 겁니다. 자, at the back of row. 뒷자리에서. row는 열입니다. 열. of the drive in show요. 여러분 알죠? 우리 그 차를 몰고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볼수 있는 영화. 야외 극장이죠. 야외 극장. 그죠? 자, 뒷열에서 야외 극장은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 앞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반짝이는 플리커링, 반짝이는 불빛 안에서. 이제 영화 보러 갔는데 어때요? 반짝반짝 했겠죠. 그죠? 자, 2번입니다. 팝콘 앤 콜크스. 팝콘과 콜라는 비니트 어리어리 아래에 있는 그 별들 아래에 있는 비케임 되었다. 샴페인과 그다음에 캐비어가. 그러니까 팝콘이 뭐라죠?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여러분 팝콘도 뭐예요? 샴페인 같기도 하고, 아니 콜라도 샴페인 같기도 하고 팝콘도 캐비어 같기도 하고 그게 바로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그다음에 콤마 아인제라는 분사 부분이 나왔죠. Making love, 사랑을 하면서. 자, 전치사 앞에서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아주 길고 뜨거운 여름밤에. I thought, 나는 생각했었다. 뭐, you fell in love with me. 네가 나하고 사랑에 빠졌었다고. 콤마 이제 또 나왔네요, 여러분. 콤마 이제 예? 보면서 카사블랑카의 영화를 이까지요. 그다음에 holding hand, 손을 잡으면서. 자, 이때 니트는 여러분 이렇게 beneath라는 어디 어디 아래 이런 뜻이죠. 예? 자, beneath the paddle. 펜스요. 이런 패들이면 놉니다. 우리 그 옛날 거기 그 유럽 영화 봐보면 위에 뭐 있어요, 여러분? 그 선풍기 있죠? 천장형 선풍기. 이렇게 커갖고 노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잡으면서 손을 그 천장형 선풍기 아래에서.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가 있으니까? 전치사 in이 있으니까요. 릭의 촛불이 켜진 카페에서. 그리고 숨으면서. In the shadow요. 그림자 안에, 그늘 속에. 뭐요? From the spy, 스파이로부터. 자, 이때 이 스토리가 약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두 연인이 지금 사랑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 남자의 직업이 그때 뭐였냐면요, 독일군을 피하는 어떤 군인 업무를 하는 그런 임무였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했었다.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 영화도 보면서. 그리고 뭐요? 손을 잡으면서 어때? 촛불이 켜진 카페에서 그리고 콤마 이제 또 나왔죠. 숨으면서 어디에? 누구로부터? 스파이로부터. 지금 상황이 이해됐죠? 스파이를 피해서 커피 마시면서 숨고 영화 보면서요. 자, 이 문장을 여러분 구문독해 해가지고 약간 좀 설명을 좀더 해볼게요. 여러분 콤마 이제 뭐뭐 하면서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다음에 뭐요? 이렇게 ing 또 나왔어.
그리고 또 ing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 병렬의 구조는 안 나오려면 and 이런 뜻이야. 이 여러분이 가로치는 건 제가 여러분 문법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 위해 제가 좀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나는 생각했다.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 나와 함께 보면서 카사블랑카 영화를 손을 잡으면서 선풍기 천장형 선풍기 아래서 네게 촛불이 켜진 카페 안에서 안 나오려면 엔드다잖아요. 숨으면서 그늘에 그 스파이로부터 됐죠? 여러분 이해됐죠?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모로코의 Moonlight. 자, 모로코에 있는 달빛은 당신 눈에 있는. 이제 이게 여러분 비문법적이라 제가 이것을 좀 문법적으로 한번 좀 만들어봤어요. 이렇게요.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로코의 문나잇은. 자, 여러분, 명사 뒤에 전명구 나왔잖아요. 어디 어디 있는이잖아. 그죠? 당신 눈에 있는 메이크 매직. 뭐요? 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전치사의 뭐뭐를 보고 듣고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죠. 나의 오래된 쉐보레. 쉐보레 차 알잖아요. 여러분, 국산차잖아요. 이제요. 국산차. 나의 오래된 쉐보레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그런 마술을 느꼈다. 지금 이런 뜻이죠. 5번 시제가 여러분 현지형이 됐습니다. 자, 키스. 키스는 여전히 키스입니다. 이 카사블랑카. 키스의 장면은 즉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키스를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But 하지만 키스는 is not kiss. 키스가 아닙니다. Without your side. 당신의 한숨이 없는, 즉 당신이 없는 키스는, 즉 너 아닌 다른 사람의 키스는 키스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문장의 시제가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시제가 뭐예요? 이까지는 뭐예요? 과거의 문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뭐예요? 현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지금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했던 과거를 그리는 거고요. 지금은 이게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카사블랑카에 많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스는 키스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Please come back to me. 나에게 돌아오세요. 카사블랑카에 있는. 자, 어디 어디에 있는 전명구 해석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남편과 지금 왔어요. 남편과 아까 헤어졌다가 내가 카사블랑카에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결혼한 남자와 왔다고 했죠. 그런데 그 결혼한 남자하고 여자가 다시 떠났어요. 다시 떠나보내. 다시 즉 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카사블랑카로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뭐에 뭐, 뭐에 뭐, 점점 더. Each day는 every day랑 똑같습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at 보여요? as 보여요? as?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요. 때 때문에로 가장 많이 쓴다고 했죠. 근데 앞에 이렇게 여러분 비교급과 함께 나오는 as는 뭐뭐함에 따라합니다. 이 애저가 여러분 뜻이 많아요. 때 때문에 뭐뭐함에 따라 뭐뭐대로 뭐뭐처럼 이렇게 뜻이 많은데 우선 제가 기초구문 독해서 강조한 건 때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네. 뭐뭐함에 따라 뭐 비교급과 함께 쓰이는 애저는 뭐뭐함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점점 더 날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고바이 지나가다 이런 뜻이죠. I guess. 나는 추측합니다. 지금 되어라 있다죠. 그럼 뭡니까 지금 문장의 구조가 이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당연히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여러분? 접속사 대시 여기에 생략이 됐죠. 됐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 다시 해석합니다. 자, 나는 추측합니다. 있다고 많은 상심한 heart. 여러분 이때 heart는 여러분 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요. 그래서 다시요. 나는 추측합니다. 있다고 많은 상심한 사람들이 in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에는요. You know, 알아요? I have never really been there. 나는 결코 거기에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이 카사블랑카는 여러분 뭘 나타내냐면 영화 속의 카사블랑카를 나타내야 되겠네요. 다시요. 나는 추측합니다. 많은 상심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영화 속 카사블랑카 안에는. You know, 니 알아? 근데 영어에서 you know, 니 그거 알아? 이런 뜻이에요. 나는 결코 have been to, 여러분이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 갔다 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결코 거기 영화 속 카사블랑카를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So, 그래서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추측합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수동이잖아. Will be PP. 그죠? 결코 보여질 수 없다라는 걸. 어디에? On the big, 아주 크고 넓은 silver, 은색의 스크린 위에. 그러겠죠? 우리의 영화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봤던 카사블랑카 영화처럼 화면에 비춰질 수는 없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But it hurt. 정말로 hurt가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있으면 뭘 나타낼까요? 당연히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겠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아픕니다. 그 다음에 just as bad가 있는데 이때 just as는 이 뭐뭐만큼이란 비교 대상인데 비교 대상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죠? 즉 굳이 제가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우리의 사랑은 아픕니다. bad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몹시요. 몹시 아픕니다. 그 영화만큼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상심한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헤어진 사람만큼 몹시 아픕니다. 웬, 뭐뭐 했을 때, 이런 뜻이죠. 과거형이죠. 과거형이 아팠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자, 이 watch는 무슨 동사입니까? 여러분, 듣보는입니다. 듣보는. 지각동사, 사익동사 해석하는 방법. 뒤에 늙은이가로 해석하지 않는다.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내가 봐야만 했을 때, 네가 떠나는 것을, 그것은 엄청나게 아팠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카사블랑카를 해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스토리를 알고 해석을 하니까 좀더 어때요? 잔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유튜브에 보면 카사블랑카라는 노래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있죠?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요. 시간이 된다면 영화도 한번 상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